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요, 보일이요, 2013년 6월 수능 외국어요, 33번 문제입니다. 바로 또 같이 가볼게요. ABC 강대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네요. 좋은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Most people assume that. 그쵸? 대다수의 사람들이 assume, 가정합니다. 그쵸? 뭘 가정해요? That 이하절을요. If they are going to start on a sixth month expedition. Expedition은요, 명사로 탐험여행 이런 뜻이에요. 탐험을 하는 여행. 탐험여행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만약에 어떻습니까? be going to, 여기 얘는 지금 are going to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e going to 동사원형 하면 동사원형 할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할 거예요. 뭘? start on a 6th month expedition. 6개월의 탐험여행을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they should take a ton of gear. 그렇죠? 그들은 뭐야? they should take,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a ton of gear. A ton of something 하면 굉장히 많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이 톤이 그 1톤 할 때 그런 톤인가요? 1000kg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a ton of 뭐 하면 굉장히 많은, a lot of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어는 장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가져가야 돼? 아주 많은 장비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assume 한다는 얘기죠. 가정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to prepare,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For all the possible challenges. 모든 가능한 challenges, 그 도전들을, 그쵸? 버티기 위해서. However, 좋죠? 서술형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 absence 혹은 the experie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the absence. absence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결여, 결석, 안 가는 거. 그쵸? 없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뭡니까? Absence of professional. 그건 뭐예요? A professional backpackers. 그건 뭡니까? 전문가 backpacker. 그렇죠? Backpacker는 뭐 배낭 같은 거 하나 지고 어떻습니까? 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backpacker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A backpackers. 근데 backpacker인데 어떤 backpacker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have explored every corner of the world teaches. 얘가 이제 진짜 동사예요. 자, 바로 갑니다. 그럼 전체, 여기서부터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의미가 많은지 한번 볼게요. 그럼 the absence of professional backpackers. 그건 뭡니까? 전문적인 그 등, 아 뭐 백패커, 그냥 백패커는 백패커로 할게요. 백패커의 결석, 결여 없는 거. 그죠? 벌써 이상하네요. 말도 안 되죠. 그럼 experience 해볼까요? The experience of professional backpackers. 그럼 뭐예요? 그 전문적인 backpacker들의 경험이에요. 그죠? backpacker 하는 사람들의 경험인 겁니다. 근데 그 backpacker인데 어떤 backpacker have explored. 탐험에 왔던 사람이에요. Every corner of the world. 전 세계, 뭐, every corner, 뭐, 각양각색의 도시를 갔다 왔다는 거죠. 구석구석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 구석구석까지 갔다 왔던 백패커들의, 전문적인 백패커들의 경험이 가르쳐줍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뭘? 잠깐만요. 조금 더 보기 편하시게 좀 내려드릴게요.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뭘 가르쳐줘요? The exact opposite. 그 정확한 opposite, 반대. 정확히 반대로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갑니다. The longer the backpacking trip. 그죠? 여기 the 비교급 나왔고요. 뒤에도 더 비교급 나오겠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backpacking trip이 길면 길수록 이런 뜻이 되겠죠. 더 비교급이요. 그래서 backpacking 여행. 얘가 trip입니다. 여행이 길면 길수록 the less 혹은 the more you should carry. 그럼 자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확히 반대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 굉장히 tons of gear를 갖고 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반대라는 얘기죠. 그건 뭐예요? 즉 여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the more가 아니면 the less you should carry. 너는 더욱더 짐을 적게 갖고 가야 된다 라고 말해야 어떻습니까? 그리 문맥에 맞겠죠? 그래서 답은 less가 됩니다. 다음 갈게요. It's better to carry. 그렇죠? 운반하는 것이,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더 좋다. 뭘 가져갑니까? A light pack. 그죠? 가벼운 짐, 팩을 갖고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and resupply. 그죠? resupply는 supply는 공급하는 건데 re니까 다시 공급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다시 공급합니다. every 4 days. 여기 every 4 days 하면 매 4일마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매 4일마다 다시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also.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since it's bearable, unbearable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 since는요 뭐뭐 때문에로 쓰였고요. 근데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의겠죠. 이것이 bearable 하면 견딜만하자, 견딜만하다라는 형용사고요. unbearable 하면 뭡니까? 견딜 수 없다, 견디기 힘들다라는 똑같은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반대말이죠. 그럼 it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게요. 뒤에서 for an average backpackers,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인 그 백패커들에게 뭐 하는 게 to carry more than 10 days of food. 그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백패커들에게 운반하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뭘? 10 days of food. 10일, 그죠? 10일의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carry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해요? 참을만 해요? 아니면 참을만 하지 않은 거예요? 뒤에 내용 가볼까요? A long distance backpack must resupply along the way. along the way는요, 그 길을 따라서, 길을 가면서 이런 지혜.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여정을 하면서 resupply, 다시 공급해라, 다시 공급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요?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없겠어요? 당연히 견딜 수 없으니까 다시 공급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견딜 수 없기 since, 때문에, 그죠? 때문에 뭐 매 every 4 days, 매 4일마다 resupply를 해라. 그렇죠? 재공급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잠깐 또 어떻습니까? 보기 좀 확인해 볼게요. 보기요. 보기 보니까 어때요? A는 experience였고요. experience. 그다음 B가 less였고요. 이해하고 얘네요. 그리고 C가 unbearable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그럼 다음 강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